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북 김천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출석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행사차 김천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동네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면도 할 겸 심방을 하셨습니다. 먼 데까지 목사님이 심방 오신다니까 미리 눈치를 챈 집사님이 목사님께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식가입니다. 어느 집 음식이 맛이 있다고 하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고 그럽니다. 밥 먹으러 서울까지도 가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서울 못 가겠습니까? 순간 그 목사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마음에 들었더니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은 목사님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설렁탕 장수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 쓰고 있는 정성을 다하지요. 어느 날 뼈를 공급받는 집에서 그만 뼈를 잘못 배달하였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품질이 좀 떨어지는 뼈가 실수로 배달이 되었던 것이지요. 뼈는 보통 24시간 정도를 고는데 10시간이 지났을 때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것이 좋은 뼈랍니다. 그런데 10시간이 지나면서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집사님은 다음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은 몇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대쪽 같은 김천의 설렁탕 명장 오영란 집사님이셨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재료로 10시간 이상을 푹 고아서 그 맛이 우러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끓이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 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조성하셔서 마침내 추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농부의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농부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졸이며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농부입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묵묵히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생각났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은 적잖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은 혹독한 13년간의 훈련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는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프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물질만 있으면 참 평안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참 평강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평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역경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적인 생활만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결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에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탄식시키며 근심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결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